김태현의 정치쇼. 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난 그대만.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토론은 두근두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뜨거운 이슈를 두근두근하게 토론할지 시끌시끌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 선대위의 이두화 대변인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주제를 보니까 첫 번째 주제는 그냥 달달한 것부터 시작해서 끝에 보면은 대격전이 있을 주제가 있는데 그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달달한 건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앞시 저희 뉴스 싹시 시간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부스터슛 발차기,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어퍼컷. 요게 이제 두 분 다 자주도 하시더라고.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근데 저 양측의 상대방의 선거운동 한 일주일 보시면서 뭐 요런 건 좀 잘했다, 근데 좀 요런 건 좀 아쉽다, 요런 거 그냥 덕담이나 칭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지나가려고요. 윤석열 없어요. 후보 이런 건 안 돼. 아니 네? 윤석열 후보가 정치 처음이잖아요. 선거 네. 출마 처음 했고 네. 그럼 보통 대중들 앞에 나섰을 때 좀 주눅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주눅 들지 않으시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도 마음껏 하시고 뭐 에페컷 어퍼컷 세레머니도 그냥 적극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나온 거. 저도 이게 뭐 무슨 뭐 정치 보복이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팔도 뻗고 이런 거 보면 어찌 보면 이제 그 대중들의 그 이게 가면 굉장히 이제 흥이 난다 그럴까요? 일이 오른다 그럴까요? 그런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개선할 거 이런 거. 말이 좀 아쉽다. 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공산주의니 뭐 파시스트니 뭐. 맞아. 예, 김대중 노무현을 뭐 선거 뭐라 그랬더라? 선거 장사를 한다고 김대중 노무현 팔아가지고 선거 장사한다는 얘기나 무슨 좌파 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뭐 무슨 비즈니스 공동체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평소 생각 같아요. 무슨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이 역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저는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많이 치러봤지만 항상 민주당 후보를 공격한 게 예전부터 보면 색깔론.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계속 색깔론에 시달렸거든요. 공산주의자 빨갱이다 이랬는데 그분을 팔아서 선거 장사한다는 분이 또 파시스트 이재명 후보나 우리 민주당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색깔론은 좀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두화 대변인이 보시기에 상대인 이재명 후보의 칭찬하고 개선할 거 이것도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뭐 칭찬일 겸 또 저희도 이제 저희 이제 선거에 대해서도 홍보도 할 겸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SNS 단문 메시지나 어퍼컷 세리머니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했어요. 하긴 하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그 전에 선거 과정에선. 그러니까 이게 뭐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또 보수적인 분들 중에 일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 일부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내지는 어퍼컷 세리머니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1일 점검 회의가 있어요 밤에. 근데 그때도 약간 이런 고민을 회의 끝나고 이제 3355 모여서 얘기도 조금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저희가 확신을 더 갖게 됐어요. 아, 선거 과정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SNS 단문 메시지는 진작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차용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이게 잘 이게 효과가 있는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상대 캠프에서도. 그리고 어퍼컷 세리머니 한참 하고 나니까 이제 비판하시다가 이제 그 격파 세리머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죠? 부스터 슛도 하시고 어제는 태권도 복을 입고 격파를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잘 하고 있나 보다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발차기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발차기 한 발 그렇게 안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연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고 또 이제 뭐 개선책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부분 발차기 격파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후보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 유세장에 저는 지금 못 가봤어요.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근데 같이 가시는 분들 얘기로는 아주 이렇게 축제 같은 열띤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을 그래서 응원단장 세리모니라고 어퍼컷 세리모니가 이게 밈 같은 게 형성돼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응원 국민들을 응원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유세하실 때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그 녹취록 얘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죽어 따라해보세요 윤석열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아까 뭐 이렇게 하시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리 후보 상대방 후보를 뭐 어디에서 나온 걸 원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죠. 네거티브를 직접 하시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누구 죽어 이런 걸 연호하자 이렇게 하시는 건 다시는 안 하셔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요것은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광주로 좀 가볼게요. 사실은 대선 때 광주가 사실 그렇게 뭐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뜨겁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광주는 민주당 계열, 뭐 대구는 저 그 국민의힘 계열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던 게 이제까지 뭐 대선의 상례였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윤석 대표가 이제 앞장서서 지금 저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 서진 전략이겠죠. 광주 쪽에 좀 전력 투구를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 쇼핑몰 있잖아요. 현대변에. 네네. 이거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내서 윤석열 후보가 공격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왈 광주 지역 목표 득표율을 25에서 3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광주 민심이 좀 흔들린다고 민주당 보시나요? 아니면 굳건하다. 우린 뭐 지켜서 이렇게 보시는 저희들도 거예요? 대구를 40%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목표를 뭐 잡는 건 상관없는데요. 근데 이제 복합 쇼핑몰 유치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도지사 선거 저기 광주시장 나와도 공약으로 내걸기 쉽지 않은 공약이라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민간 기업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 어떤 뭐 대학을 유치하겠다든지 그러니까 국가 자본이 들어가는 것으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 뭔가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대선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변 상인들이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근데 정영진 부회장이 여기서 수천억 벌었어요. 그걸 인수했다가 나중에 팔고 나가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팔고 나갔어요? 그렇죠. 아니 원래 광주 주식을 광주 신세계가 별도 법인이에요. 그런데 그 광주 신세계 지분을 인수했다가 한 뭐 2천억 가까이 이제 벌고 나갔는데 거기서 어찌 보면 이제 민간 사업자거든요. 물론 이제 광주 신세계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과연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서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그래도 민간에서 시장성 없는 데를 만들어가면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 뭐 민주당이 반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정치인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당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아예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오히려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이슈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선에서 이걸 이슈화시키는 건 조금 의도적이다. 왜 그러냐면 호남 지역이 영남에 비해서 약간 산업시설이라든지 뭐 SOC라든지 이게 좀 부족한 건 맞거든요. 그게 오래된 기간 동안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주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반시설을 만든다든지 어떤 뭐 공단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걸 제시해야 되지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거를 마치 이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저 고려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그 뭐 아무리 대통령 후보가 얘기해도 민간에서 거기 안 들어갈 건데 이런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민간에서 확실히 저 호남의 어떤 2030 표심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현대변인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지역 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별로 그 지역에 하고 의논해서 시도당이나 현역 의원들 뭐 당협위원장들하고 의논해서 정치인들하고 의논해서 지역 공약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이제 광주 지역 공약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쭉 있는데 그 중에 복합 쇼핑몰 유치를 실제로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독점 정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지원하겠다고 언급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언급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인허가권은 대통령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독점 정치가 종식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게요. 2017년에 이재명 후보도
대선 경선 후보일 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반대. 그리고 광주 지역에 이제 대선 경선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도 이 반대한다고 본인이 직접 말하는 방송분 녹화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럼 이게 인허가권 그때도 도지사 시장 도지사 이렇게 시장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모르세요? 본인이 더 잘 알죠. 자기가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있다는데 근데 왜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민생하고 직결돼 있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이죠. 작년 7월에 무등일보에서 광주 시민을 한 800몇십 명 한 900명 가까이 하여튼 800명 이상을 갖고 여기 여론조사를 했어요.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 그랬더니 58%가 적극 찬성이었어요. 30대는 77%가 찬성이었고요. 20대는 72%가 찬성이었어요. 그만큼 지역에서 지역 신문이 이거 갖고 여론조사를 할 만큼 관심 사안이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커뮤니티나 맘카페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도 민생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소확행도 있잖아요. 탈모 공약도 하셨었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부분 지역 주민들이 관심 갖는 건 대통령이 지원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광주 시장이 입장 밝혔습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섭 시장이 그렇죠. 네. 왜냐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느 한 특정 기업만은 아니에요. 외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없는 게 여러 개 그 뽑아봤던데 사실 이제 외곽에 생기거나 뭐 소상공인들하고 충돌이 안 생기는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광주에는 뭐가 없고 뭐 딴 데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왜냐면 그게 인구 구조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뭐 광주 꼴등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 아니거든요. 대구가 오히려 더 낮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좀 지역을 쪽을 좀 그거 서로 좀 비교하려는 거는 좀 옳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반응을 선대본 관계자 어떤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명품 시계 찬다고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냐 이런 얘기하고 선대위에서 선대위 산하위원회에서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광주 정신을 훼손한다 이러니까 전남대 재학생이 이재명 후보가 와서 유세할 때 이 부분을 물었어요. 이 복합 쇼핑몰 유치하는 게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요거는 또 이두아 대변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저께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격 처리했잖아요. 자 요거를 딱 듣고 요 얘기가 나오고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의 반응은 1번 어?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겁니까? 아니면 2번 그러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겁니까? 3번이겠죠. 1번, 2번일 수는 없고 네. 저희 3번은 뭐예요, 그럼?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날 오전에 후보가 직접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통화를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발인도 끝나고 그다음에 김미경 교수님이 퇴연하는 시기도 챙겼거든요. 네. 퇴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후보가 직접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드려서 뭐 실무단 이제 사람 이름도 정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 다고 저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서 지금 어제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낸 것처럼 저희는 아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좀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계속 기울일 거다 이런 입장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입장 그렇고 안에 네. 속내는 안철수 후보가 왜 철회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 라인이 아니에요. 여기 발표가 났잖아요. 발표는 아니고 빠져나가시는데 저는 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후보가 답을 달라. 후보는 답을 안 줬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장 여쭤보면 1등 공신이라고 보는데 계속 뭐 입장에서? 아니 단일화 깨진.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뭐 무슨 손바닥 안에 뭐 손오공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어제도 무슨 뭐 유사 써놨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계속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싫어할 말만 하더라고요. 주변 분들도 뭐 총리직 제안했다, 뭐 경기도지사 얘기, 뭐 5년 후에 준다 얘기, 뭐 온갖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밀도 깊은 공식적 상에서의 논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논의할 때는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면 오히려 후보라든지 당에서 말립니다. 우리 지금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새겨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보안을 지켜야 된다 해서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너무 나간다 치면 저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 이거 그러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데 거의 방치한 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글쎄요. 재개한다는 거는 그냥 희망사항 같고 어제 아마 안철수 후보 그 워딩을 보면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거를 이제 반전의 뭐 이거 반전의 기회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아니죠. 우리가 네.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화가 네. 안 된 거는 민주당한테는 호재라고 보시고 여기서 뭔가 전환점을 찾겠다 이런 건 없어요. 뭐 이게 유불리 저희들이 따질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남의 일이니까 그 단일화라는 게 이제 어쨌든 최고의 변수라는 걸 모든 정치인 한 사람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깨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단일화를 뭐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뭐 다들 뭐 어디 가는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해도 그냥 이기는데 뭐하러 단일화하냐 이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보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하셨다고 전 전에 들었고요. 제가 뵌 건 아니지만 그렇고요. 저희는 아직 여지가 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또 구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계속 구애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6분 남았는데 이제 달달한 거 끝났어요.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6분. 왜? 주제가 두 개 남았는데 하나는 김만배 녹취록 얘기할 거고 이게 좀 저 윤석열 후보에게 안 좋은 얘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또 뭐 할 거냐면 저 옆집. 여기 원고 없는 내용인데 그걸 왜 갑자기 아니 말씀을 사전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전 저희가 아니라 원고 없는 내용인데 옆집 얘기 좀 균형을 맞춰야죠. 해볼 거예요. 네.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일단 녹취록부터 해볼게요. 민주당에서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추가 공개했는데 우상호 본부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 윤 후보는 되게 좋으신 분.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이렇게 했다는 건데 자 이걸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녹취록을.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장례식장에서 한번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녹취록이 지금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사이에 주고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정영학 회계사는 당연히 본인한테 뭔가 유리한 걸 취득하려고 했을 테고 김만배 씨는 잘 모르고 뭐 했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처음 나왔던 게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형이가 그다음에 뭐 영장 들어오면 죽어. 저는 오히려 우리 김부장 여기서 김부장이랑 김만배 씨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위험하지 않게 해. 위험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뭔가 걸리거나 문제될 만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위험하지 않게 해라. 그건 지켜라. 선은 지켜라. 그러니까 그 선이 뭔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김만배 씨가 계속 뭐 내 카드면 죽는다,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 죽는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검찰총장이거나 아니면 그 위에 뭐 아주 검찰총장한테 대한민국에서 내 카드면 죽는다고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떤 특별하게 이해관계나 아니면 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건 사석에서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전에도 보면 녹취록에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그럼 무슨 관계냐. 아버지 집도 사주고 그전에 또 우리가 뭐 싸우는 사이다 이런데 그럼 우리가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부산저축은행 때부터 쭉 이게 대장동에 연결된 건데 그런 이해관계들이 얽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째 이제 아버지 집은 맨날 얘기하시는데 21억에 내놓은 거 19억에 사고 계좌 다 공개했는데 뭐 이렇게 싸게 사주는 게 뇌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뇌물 주려면 따로 주지 뭐 이렇게 계좌로 이렇게 19억 더 싸게 사서 집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뭐 특검하자고 하시는데도 진행이 되는 게 없을 거고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이 녹취록하고요. 이 거래가 문제가 있었으면 아니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 검사 더
위로 가면 김오수 검찰총장, 박건계 법무부 장관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이분들이 뭐라도 이 단서가 있고 범죄의 단서가 있고 이러면 있는 죄를 덮어줄 사람인가요? 있으면 다 수사했겠죠. 지금 그걸 왜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나요? 그럼 수사팀 바꿔서라도 해봤었겠죠. 확실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뭐 이 부분이 있었으면 수사를 당연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김만배 녹취록을 보면 뭐 유동규도 녹취록에 등장하기도 하죠. 일부 녹취록엔 당사자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될 거라고 하고 뭐 이재명 게이트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고 그때부터 벌써 생각을 하더라고요. 3등하고 이래도. 그런 사람들인데 편향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사 가능성,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수사 가능성이 언급되니까 김만배가 허세를 부렸었겠죠. 이게 다 믿을만하다고 하면,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수사에 협조해서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있는 죄가 있으면 얘기하고 수사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뭐 전혀 밝혀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막바지를 두고 이렇게 여당이 네거티브를 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새로운 게 없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허세다 그러는데요. 저 얘기를 어때 했었냐면 그분 얘기 나왔을 때 하셨으면 돼요. 그분 얘기 나왔을 때는 아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이 아니냐 하면서 온갖 얘기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자기들끼리 짠 거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정수 지금 지검장 얘기하는데 이정수 지검장 그랬잖아요. 아 그분 한번 나오는데 정치인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특정돼 나오고 있어요. 대법관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분 얘기 나올 때 우리 이런 얘기 했어야 된다. 그분 갖고 얼마나 울고 먹었습니까? 근데 그분도 지금 그분이라고 지칭이 되는 게 한 세 명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법관은 저는 잘 생각이죠. 모르겠는데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라는 그 인칭 대명사로 쓸 때도 있고 특정 대명사로 쓸 때도 있으니까 그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명쯤 된다. 그중에 한 명이 누구인지는 뭐 지금 대법관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주신 아니 원희룡 본부장은 심지어 그분이 뭐 재판에도 들어갔다 그랬는데 법원 행정처장이었어요. 처장 재판 안 들어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수 지검장이 얘기했잖아요. 중앙지검장이 한 명이라고 한 번 언급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갑자기 세 분이라 그러면 뭘 근거로 한 거예요? 녹취록 계속 공개되니까요. 그 녹취록 전체를 보면 세 명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6, 7분만에 뜨거운 주제 두개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희 얘기를 못해서 안타까워. 옆집 캠프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옆집 캠프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에 꼭 하죠. 시간이 없어요. 네,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토론은 두근두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현근택 대변인 이두아 대변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